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5페이지에 213조입니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자, 읽어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한 자라는 거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214조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죠. 자, 좀 보시면 일단 방해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방해가 이미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되고 또 아직 현재 방해는 안 하고 있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죠. 다시 말하면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13조, 214조를 보시면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고요. 행사기간에 제한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62조입니다. 물권의 공유죠. 자,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소유고요.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공유입니다. 262조 1항. 물권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를 한다죠. 따라서 총유다, 합유다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고요. 이왕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죠? 물론 다를 수는 있을 거고요. 자, 263조입니다. 자, 공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따라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죠. 자, 공유물 어디를 사용수익합니까? 전부죠. 지금 가로에 적어놨는데 공유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은 물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또 사용수익도 지분 범위 내에서 어디를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67조입니다. 가로를 띄우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되겠죠. 근데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누구 것이 되느냐?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또 공유자 그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공유자의 그 지분의 비율로 지분이 귀속됩니다.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264조. 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겠죠?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가 뭐냐면 이용 계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266조입니다. 이랑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요. 이양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득이 있더라도 그 이득도 지분의 비율로 취하게 되고요. 비용이 있거나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268조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랑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왕 분할 금지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겠죠. 그리고 처음 할 때도 5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할 때도 5년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분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경계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269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고 어떻게 분할할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분할이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재판상 분할인 거죠. 269조 1항입니다.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고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 판결에 의해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경매에서 돈이 나오게 되면 그 돈으로 대금으로 분할하게 되는 거죠. 자, 270조입니다. 자, 공유물은 현물 분할하게 되면 법적 성질이 매매고요. 교환이고요. 현물 분할은. 나머지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거든요. 그러면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입니까? 결국 공유자 간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270조입니다. 현물 분할의 경우 지분권의 교환, 가격 배상의 경우 지분권의 매매 실질을 가짐으로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71조 이제 합의입니다. 자, 합의가 뭐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거죠. 이랑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의를 한다.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치고 이양 합의에 관하여는 전행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한 해에는
272조에서 274조에 규정이 한다. 다시 말하면 272조부터 274조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인 거죠. 뭐냐? 일단 합의문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합의문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의문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272조입니다. 합의문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합의문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하고 똑같아요. 그럼 관리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관리 행위는 채권법 강론 조합변에 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합의문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273조죠. 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지만 합유물은 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273조 이랍니다.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왕 합의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274조 이랑 합유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이왕 합유물의 분할에 관한 합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조합체가 해산하면 조합체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뭐죠? 합유물을 분할할 수가 있고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의물은 분할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275조부터 이제 뭐죠? 총유죠. 일단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입니다. 이랑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죠. 일단 총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이죠. 지분 자체가 없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 이왕 총유에 관한 사단의 정관, 기탁의 규약에 의한 외 다음 2조의 규정이 의한다죠. 270조입니다. 이랑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에 결의합니다. 자, 관리, 그럼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도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무엇을 통해서만요?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이왕 각 사안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277조입니다.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따라서 그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면 당연히 권리를 갖게 되고요. 관두면 땡인 것이고 관두면서 자신의 지분을 넘겨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네요. 자, 이제 지상권으로 왔죠. 자, 지상권이 뭐냐? 279조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 거죠. 다만 목적에 제한이 있긴 한데 어떤 목적이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자, 280조인데 자 지상권은 일단 체장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의 경우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체장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체장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죠. 이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석회조, 연하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관 건물이나 20개 소유를 목조라는 때는 30년이죠. 줄이면 경관 건물이나 20개 소유를 목조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권을 목조라는 때는 15년.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이죠.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 다시 말하면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고,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부터까지 연장되죠. 다시 말하면 최단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존재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존속 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짜리가 됩니다. 2항. 저당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존속기간 15년인 거죠. 정리해보면 지상권은 견고한 건물이나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측인 15년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2조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뭐겠습니까? 지상권이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상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지상권자 그 토지를 임대하는 거 가능하고요. 자유롭다는 말은 지상권 설정과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요. 또 282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3조가 나오는데, 자, 283조를 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뭘부터 봐야 되냐면, 285조부터 봐야 돼. 285조. 285조부터 봅니다. 30페이지 2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수느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지상권자는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꼭 그래야 되느냐? 283조입니다. 1항.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 하나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체 없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285조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하자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이제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조 계약 갱신되면요. 또다시 체당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86조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지료 등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는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87조입니다. 자, 일단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도 청구할 수 없고 280조 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287조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하는 즉시 지상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년 이상이죠. 우리 판례는 2년간이 아니라 2년분, 2년치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2년 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소멸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2년치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모아봤더니 2년치가 되더라. 이때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째 된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가지고 2년치가 되더라도 그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조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네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죠.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지상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해서 소멸하게 되면 뭐도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288조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뭐라고요? 상당한 기간일 경우가 한번 효력이 생겨나죠. 처음에 즉시라고 해가지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해야지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의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89조입니다. 구분지상권이죠. 일단 구분지상권의 개념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지상권의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289조의 1항입니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여기서 지금 뭐가 없습니까? 수목이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그럼 뭐가 돼요? X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선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이항,
100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다른 사람 앞으로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있는 거죠. 및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그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요. 계속 보시면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겠죠. 왜요? 지가 동의를 해줬으니까. 자, 준용 규정 해가지고 일단 1항입니다.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도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되고요. 또 상린 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지상권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이러한 규정은 또 구분지상권에도 준용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자, 305조인데, 자, 타이틀은 뭔가요?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건물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랍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그러니까 땅 주인만 바뀐 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거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항은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죠.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인 거죠. 366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으나 저당물의 경매를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인을 청한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